어울리나 사와디카 펑라우 이지카 사와디카 예지카 사와디카 리진카 사와디카 채령카 사와디카 유나카 와 진짜 1년 만인 것 같은데요. 1년 만에 이렇게 태국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사실 1년 전에 방콕 미찌들이 그리고 또 태국 미찌들이 굉장히 또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셨어서 이번 콘서트도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. 미찌 Spike Alive! 저는 어제 방콕에 오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은 여행으로도 정말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했던 것 같은데요. 일단 정말 할 게 다양하다고 생각해서 야시장도 다시 가보고 싶고 그리고 못 가봤던 예쁜 정원들이나 아니면 못 먹어봤던 음식들을 좀 먹어보면서 힐링을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태국 음식을 좀 이미 많이 먹어봤지만 좀 더 내가 모르지만 너무나 맛있는 그런 태국 음식이 있다면은 찾아가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저는 추운 걸 싫어하는데 날씨가 추울 때 따뜻한 태국에 와서 예쁜 바닷가를 보고 싶습니다. 네, 저도 휴양지로 많이 꼽히는 만큼 뭔가 휴양을 하러 이곳에 온다면 정말 이 여유를 즐기면서 바닷가에서 채령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네요. 네. 저는 시원한 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솔직히 땡모반 하나면 이 뜨거운 날씨도 버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저도 원래부터 수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뭔가 여름 자체가 더위 때문에 싫어지기보다 수박을 생각하면서 그 더위도 달게 느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밖에 나가지 않고 시원한 실내에서 더위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더위와 맞서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더위를 피해요. 실내로, 에어컨으로. 근데 이게 이거 이름이 뭐예요? 로띠 사이마이. 로띠 사이마이. 홍마 그레이시. 자, 켈시. 타이미치 랑랑쭈쭈.